안녕하세요. 꽁한차 만들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장미, 줄장미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2년 정도 키웠습니다. 영국 장미는 다 죽고 지금 줄장미는 이렇게 살아서 꽃을 많이 피웠네요.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대로 이제 따서 이렇게 꼭지 부분을 그대로 따면 잘 따지네요. 향이 그냥 은은한 향이 나네. 너무 진한 향은 아니고 은은한 장미 향이 참 좋네요. 여성 건강에 참 좋다고 하죠, 장미가. 석류 같은 그런 이제 성분이 있어서 석류의 배라고 합니다, 장미는.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서 일단 장미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스트라겐이 대량 함유돼서 여성 월경 불순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하죠. 그리고 이제 노화, 피부 노화에도 좋고. 여성을 젊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장미차를 만들려고 이쁠 장미를 이 키운 장미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. 이쪽에는 이 뒤뜰인데요. 저희 이쪽이 갤러리 뒤뜰에 여기도 체리나무가 하나 있고 체리나무를 여기는 그냥 체리나무 인동초는 처음에는 흰 꽃이 피어서 나중에는 황금색으로 변하죠. 꽃색 향이 굉장히 좋죠. 인동초도 이제 다음번에 이거 채취해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파, 달맞이, 달맞이가 이렇게. 화분에도 잘 달맞이 잘 크고 있어요. 이거는 낯달맞이 꽃이라고요. 꽃 올라왔네. 낯달맞이 꽃이 이제 처음 올라왔네요. 낯달맞이 맺혀 있네. 상추는 어저께 상추를 많이 채취해서 쌈을 싸 먹었죠. 고추를 이렇게 씨앗을 모종을 심었죠. 제가 어린 모종을
되어서 성류보다 2배 이상으로 여성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. 시키고 있습니다. 생강차가 잘 건조되어서 생강차도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. 생강 얇게 썰어서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. 생강차도 이 생강을 준비할 때 빨리 손질을 해서 빨리 말려야 되겠죠. 중간에 이게 부패되고 하면 안 좋으니까 생강은 특히 조금이라도 부패가 되면 독성이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신선할 때 손질을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켰습니다. 자, 오늘은 장미 건조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건강차, 동안차, 차차차. 네, 감사합니다.